자, 어르신, 물 따고 올게요. 예. 약속. 자, 여러분들. 아, 굴비집에 오늘 물이 다 차있고, 이거 이렇게 통. 이게 좀 반말짜리 같은데요. 이게 한 말이 안 되고, 요 통이만 배있고, 아, 이걸로 물 들어갑니다. 여기 감은 아직도 이렇게 달려있네요. 안 떨어지고. 자연산 감. 아, 고추도 아직도 좀 조금씩 달려있고, 저 뒤에 보면 낙엽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굴빗집도. 굴빗집도 가을이 깊어갑니다. 가봅시다. 물들어. 네, 물들어 가는데, 아, 좋아요. 지금 50초. 그래, 가보자, 그냥. 풀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아유, 눈부셔라. 네. 자, 대나무 밭을 지나. 이 뭐야, 땅콩은 다 캐시고. 네. 땅콩은 다 캤고. 낙엽도 다 떨어지고, 이제 호박밭이, 그 호박줄기가 이제 날씨가 추고 서리가 내리다 보니까, 이제 다 저가 되고, 다 걷었어요, 또, 어르신이. 다 걷어서, 또 이게 다 처리를 하셨네. 자, 여기가 이제 그 삼거리입니다. 약수터 가는 이제 왼쪽 길, 오른쪽 길이 있는데, 오른쪽 길은 윗밭, 왼쪽 길은 약수터 호박밭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자. 그래서, 지금 뭐야, 1분 48초. 좋아. 풀 영상으로 갑니다. 네. 락서 왔으니, 어르신 왔으니 풀 영상으로, 처음으로. 네. 지금 뭐 그냥 천천히 걸어갑니다. 자,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내리막길. 쭉 가서, 쭉쭉쭉쭉 가서, 갈대 숲. 대나무 숲을 지나면 저렇게 저렇게 네, 밤새 보면 이제 골대나무가 나옵니다. 아, 밤들길에 자자자자자자자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깨박입니다. 깨박. 여기 조심해야 돼요. 밤으로 저기가 돌대나무고 여기 내리막길이에요. 이제 자자자자 내리막 오솔길. 자, 지금 여기 이 위에서 아주 태풍이 불고 있어요. 태풍. 여러분들은 지금 안 보이시는데 바람이 아주 그냥 소리가 엄청납니다. 바람 소리가 요게 이제 돌배 한 돌배고요. 자, 낙엽도 많고 여기 이제 약수터입니다. 약수터 밑에 이렇게 보면 대나무 숲이 쫙 이렇게 있어요. 저 위까지 약수터 오는 길까지. 올 저기 약수터 내려오는 길 아까 이렇게 쫙 있고 여기 이제 뭐 각종 참나무, 뭐 아카시아, 뽕나무, 뭐 돌배나무, 감나무. 아, 얘는 지금 이파리가 아직 노란데 거기다 떨어지고. 아, 저 위에 낙엽성 이파리 갈색이고 갈색머리. 여기 이제 약수터죠? 약수터에 왔습니다. 약수터 물이, 여기 보면, 낙엽도 좀 있고 그러잖아요. 바람 불어서. 여기서 이제 약수물을 띄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물프레나무 뿌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엄청 오래된 나무예요. 그 밑에 약수터. 예, 네, 그, 어, 물프레나무고, 자, 이게 약수터를 지난 길입니다. 예, 한번 가볼게요. 자, 약수터를 지나서 쭉쭉쭉 가다 보면 여기 자연산, 아, 개복숭아 나무도 있고, 야, 요게 노란 게 이제 노란 잎이 뽕나무네, 뽕나무. 뽕나무가 늦게 떨어지네. 요럴 때 따서 또 장아찌 해도 됩니다. 깻잎처럼. 예, 이게, 요런 거는 살짝 데쳐가지고, 뽕나무 이파리. 그래서 장아찌를 쫙 절여놓으면, 네, 겨울에 드실만 합니다. 여기 약수터 지난 길인데, 아, 위에는 이렇게, 네, 떼방. 네, 떼방이고, 아, 이쪽으로 쭉 가면,
와, 뭐 그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돼 있네요. 그냥, 그냥 산이고. 아유, 저 오동나무 가운데 엄청 크네요. 예, 네, 저 가차에 잡으면 한 두 사람이 잡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것도 개복숭아네. 그리고 이게 넝쿨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100년 된 칡. 네? 100년 된 칡인데, 와, 진짜 엄청나가요. 한번 봐봐라. 어휴, 밀려서. 어휴. 여기 보면 개복숭아 나무를 자르셨네, 어르신이. 자르셨고, 칡 넝쿨이 이렇게 감고 올라갔죠. 여기저기 감고 올라갔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 보면 이게 보이죠? 식물이 갈라졌죠 지금 이거 갈라졌는데 이게 살아있습니다 살아 예, 이게 식물인데 보세요 얼마나 굵은지 예, 얼마나 굵은 넝쿨인지 와 뿌리가 이 밑에 그 칡인데 야 100년 된 보약 칡입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딱 꼬부라져서 이렇게 가지를 하나 치고 싹 감아서 개복숭아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절로 감고 올라갔습니다. 이야 엄청나네요. 그리고 저쪽이 약수사입니다. 아 풀 영상인데 이게 약수로 얼른 가야 되겠다. 약수로 약수로 갑시다. 으쌰! 자자자! 으쌰! 자, 여기 약수통 약수물이죠? 요거를, 아마 또, 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거 카메라 넘어가지 않나 모르겠네. 바람소리가 엄청나네. 이게 바람소리에요, 다 이게. 자, 쫙, 예, 화면을 좀 이렇게 엽직하게 해서, 약수를 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약수터춤 아시죠? 자, 따라하세요. 약수터춤. 짠짠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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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소춤. 예, 예, 학춤이, 약, 어떤 분이 학춤이라고 하는데, 약소춤입니다. 가보자, 가보자! 올라가보자! 아. 아. 좋다. 약속길.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구릿빛집이 보입니다. 자, 어르신이 마루에 앉아 계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어디 저 TV이십니까? 아, 예, 적토마 진입니다. 적토마 형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적토마 형님, 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물도 오느라고요. 어이. 자, 여러분, 물을 다 떠왔습니다. 물이 거의 있어가지고 이렇게 떠왔어요. 뭐 이제 저쪽 건 비었나 모르겠네.